나는 매일매일 방귀를 100회 이상 낀다 했을 때 본인이 이따 나올 때 얘기를 할게. 지금 나오는 것 같다 그러면 저기 가. 예나 나쁜 말. 이 새끼 누구야? 나도 아이돌인데 요즘 오빠 크루미님 강아지 해주세요 막 이런 거 하잖아. 그럼 나한테 막 와 누나 욕해주세요. 近日带着新作品回归的韩国歌手耶娜上了网综小区明星 K3做客。不过主持人在读他的简介时，竟然说他每天放屁100次。他听到后忙着为自己辩解。 K 문방구 스타에 이어서 K 방구 스타? 방구? 이거 내 대본에 없었잖아요. 방구 뭐야? 너 방구 낀 적 없는데 방송에서? 이게 우리는 근거 없이는 아무 말도 안 해. 이 프로그램 나가가지고 나는 매일매일 방귀를 100회 이상 낀다 했을 때 본인이 말해봐요. 방귀 많이 껴. 빨리 접어야지만 옆에 앞에 있는 음식을 먹을 수가 있었어. 그래서 방귀 정도면은 접어도 되지 않을까라는 나의 크나큰 실수로 실수였던 거지. 이따 나올 때 얘기를 할게. 지금 나오는 것 같다 그러면 저기 가. 另外，耶娜也分享，因为自己常常俚语滥发，在参加大学季被粉丝认出来时，经常会收到独特的请求。看来对粉丝而言，被骂也是一种成就啊。시도 때도 없이 비속어 남발, 채월이 남매 용모음, 예나 나쁜 말, 이 새끼 누구야? 나도 아이돌인데 요즘 축제 시즌이잖아. 가면은 막 크루미 뭐 강아지 주세요 막 이런 거 하잖아. 그럼 나한테 막 와 누나 욕해주세요. 예나 욕이 계속 이렇게 연극을 아 되니까. 근데 뭐 내가 한 거니까 또 안 했다고 할 수도 없어.